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서천의 저랑 언니 곰입니다. 예. 오늘 밭이 또 아니죠? 예. 언니 곰이라고 해서 맨날 밭에서 일만 하고, 참이나 하고, 그런 법 어디 있어요? 저도 오늘 또, 예, 춘장대에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춘장대는 우리 옆집입니다, 옆집. 예. 그래서 또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춘장대 오시면은 그래도 뭔가 또 맛집을 또 아셔야, 맛집을 아셔야 춘장대 오시면은 한번 또 들어가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 양식입니다. 예. 저기 누룽지 돈가스라고, 예,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집입니다. 핫해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누룽지 돈가스 맛집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장대 맛집 들어갑니다. 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점심시간을 지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지금 한가하게, 제가 영상 찍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가게의 대표적인 음식 철판 누룽지 돈가스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빵에 크림 파스타, 그 다음에 치즈 돈가스, 예,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언니곰이 딸이랑 같이 먹을 건데 두 개만 시키면 부족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대표적인 세 개를 시켜봤습니다. 가게 분위기 지금 잠깐 보셨죠? 예. 부모님들과 가족들끼리 와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또 연인분들끼리 즐겁게 춘장대에 여행 오셔서, 예, 분위기 좋게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예, 일단 앉아서. 언니곰 오늘 분위기 내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데 온 지가 얼마만이야. 아유. 네, 우선 나온 거는 여기 빤에 크림 파스타, 예, 철판 누룽지 돈가스, 예, 지글지글 끓었는데 조금, 예, 그게 가라앉았네요. 그 다음에 치즈 돈가스 한번 이 언니곰 먹어보겠습니다. 또 언니곰이 이런 데를 와서 자주 안 먹어봐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야채를, 예, 샐러드를 물어뜨리고, 뜨거울 것 같아요. 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이렇게 누룽지가 있죠? 예. 자, 누룽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언니곰 특성상, 예, 누룽지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누룽지를 보이시죠? 예. 아주 길게 예. 치즈가 늘어나요. 누룽지가 오독오독해요. 그리고 간도 고소하니, 이게 돈가스 소스에다가, 예, 이렇게 누룽지를 눌려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럽죠? 네. 언니곰도 맨날 밭에서 일만 하고, 예, 세찬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먹으러 다니고, 동네 맛집 다니면서.
자, 이거 보실까요?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어디? 짜가 언니곰 스타일이에요. 맛있어요. 빵도 바삭하게 구웠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축축하게 묻혀서 버섯과 함께. 아니, 새우도 찍어야지. 새우도 찍어서. 이번엔 치즈 돈가스. 응? 치즈가 다시 가운데쯤 들었나? 이게 치즈 돈가스거든요. 예. 역시 가운데쯤 들어가야 치즈가 있네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치즈가 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네, 아주 맛있어요. 언니곰 개인적으로는 크림 파스타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저희 입에는 크림 파스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누룽지 돈가스도 예, 참 이색적인 맛이에요. 네. 아유, 치즈 대박이에요. 네. 누룽지 밥과 딸내미 침 좀 그만 흘려. 그 찍으면서 그렇게 침을 그냥. 여러분들, 우리 딸내미 지금 침 삼키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춘장대 해수욕장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꼭 뭐, 조개구이만 사먹고, 어? 삼겹살을 갖고 와갖고는 삼겹살만 구워먹고가 아니고,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돈가스 맛집이 있습니다. 예, 이 집에 최고로 맛있는 추천하는 메뉴는 이 철판 누룽지 돈가스고요. 네, 다른 메뉴들도 많지만 여기는 이 언니곰이 좋아하는 메뉴만 지금 시켜봤습니다. 오늘 맛있게 외식 나온 김에 우리 딸이랑 맛있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춘장 때 놀러 오시면은 다 이제 우리 딸이 가게 전체에 다시 또 한 번 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는 찾아오시기도 좋고요. 예. 언니곰 오늘 동네 맛집 여러분들한테 예. 돈가스 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언니곰 맛있게 먹겠습니다. 언니곰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죠.